앞발과 뒷발을 푸시오프 후에 올려서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 앞발의 무게중심과 체중을 모두 놓은 상태에서 앞발 무릎을 그대로 구부려 올리면서 앞에를 들어줍니다. 자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발을 들어야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의 경우 몸을 뒤로 빼면서 뒤를 눌러주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심하면 뒤로 크게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. 자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자 앞발을 조금 더 강하게 눌러주세요. 앞발을 좀 더 강하게 눌러주고 그렇죠. 뒷발도 발가락을 좀 더 세게 눌러주고요. 그렇죠. 네 지금 아주 좋아요. 저 좀 잘하죠. 좀 하는 것 같아요. 좀 하죠. 자 앞에 드는 거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네. 자 우리가 이렇게 앞에 드는 걸 이용해서 옆으로 돌아보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. 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노즈를 들었을 때는 그대로 내려놓게 되지만 상체를 돌려준 다음에 앞발을 들어주면 하체가 상체를 따라서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. 자 실제로 보면 그냥 앞발을 들어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놓게 되지만 상체를 틀어서 허리에 스프링을 만들어준 다음에 허리를 꼬아서 스프링을 만들어준 다음에 앞발을 들어주면 그 스프링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. 틀어주고 돌려주고 틀어주고 돌려주고 틀어주고 돌려주고 틀어주고 돌려주고 앞쪽으로 돌 때는 발가락을 누르면서 돌고 뒤쪽으로 돌 때는 뒤꿈치를 누르면서 이렇게 돌아주면 됩니다. 자 한번 해볼까요? 네. 좀 하니까 좀 하니까 좀 하니까 자 앞발 90도로 돌려주고 네. 자 어깨 먼저 돌려주고 자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요. 30도 정도 오. 좀 돌려주고요. 돌려주고. 좋아요. 진짜 좀 잘하죠? 돌려주세요. 자, 앞으로 돌릴 때는 발가락을 누르면서 돌리고, 뒤로 돌릴 때는 뒤꿈치를 누르면서 돌려줍니다. 자, 뒤꿈치를 누르면서 반대쪽으로 돌려볼까요? 잘 안 돼. 자,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줘야 돼요. 아, 네. 그렇죠. 네,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열심히 연습하면 되겠어요. 네, 진짜 좀 잘하네요. 기본 기술들을 잘 따라하는 왕초보. 전문가의 칭찬에 자신감이 한껏 높아졌다.